DKU 특별 강의, 교양 강의 여기에 두 번째 강의를 담당하게 된 글로벌 일본 연구원의 송원범입니다. 25개 강의 중에 일본 관련한 아마도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한일 관계라는 게 대단히 경색되어 있다 이런 속에서 제가 이제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까지 이제 일본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할 때 굉장히 일면적인 의견이 많았다. 그런 부분에 비해서 실제로 일본도 가보고 당시 동아시아 세계를 전부 왕래하고 내린 결론으로서의 외교관이자 정치가였던 김춘추의 여러 가지 행정을 되돌아보면서 그이가 갖고 있던 당시의 여러 생각 그리고 현재적 의미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강연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어제 한중일 3국정상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따가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정상회의에서 이야기를 할 때 전부 한국은 뭐 한중일이라고 하고 일본은 일중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국은요? 중국은 중일한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어제 같은 3국정상회의의 기본 원 이름은 공식 명칭은 한일중이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는 일한중이라고 했고 니컨창 총리는 중한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동아시아 3국을 바라보는 관점이란 게 굉장히 어떤 부분에서는 자국 중심적인 표현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김춘추는 당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외교관이자 정치가이던 김춘추는 어떠한 길을 걸었는지 한번 이 깊어가는 가을에 되돌아보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김춘추에 대해서 다섯 가지로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먼저 현재의 한일 관계를 한번 현상을 한번 짚어보자. 두 번째 지금 동아시아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이야기인데 이 동아시아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춘추 외교의 가장 그 주변 환경 중에서 두 가지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각 외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7세기 중반 그 무렵에는 각각의 수와 당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당신의 이름은 외라고 불리는 나중에 일본이 됩니다만은 외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나라들이 서로 얽히고 설킨 외교 관계를 펼치는데 7세기 중반까지는 대부분 일국 중심의 외교 행태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다각적인 외교를 구사하는 시기로 접어듭니다. 또 하나, 그 당시 많은 정변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 인터넷도 없던 시절에 그 정변들이 앞다투어 동아시아 세계에서 각국에서 일어나는 그 정변의 쿠데타의 도미노 현상. 또 그 다음에는 아주 특색이 있었던 여왕이 등장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선 외에서 나중에 일본에서 여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그 비슷한 시기에 또 신라에서는 또 여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여왕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부분 속에서 김춘추의 외교적 행각을 알 수 있겠다 하는 게 기본 콘셉트입니다. 그럼 자 현재 한일 관계 뭐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이제 일본에서 10년 유학을 했습니다만은 일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최근처럼
모래를 씹는 그런 기분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21세기를 살아가고 그 다음 세기를 책임질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를 봤을 때 과연 2015년 그 당시의 그때 한일 관계가 바람직했는가 아닌가는 이제 나중에 또 다른 평가가 있을 겁니다만은 하여튼 팩트가 이렇다는 겁니다. 해방 이후 한일 관계에 관한 평가 별로 좋지 않았다. 전혀 좋지 않았다. 퍼센트가 많죠. 그 다음에 이후에 참 이건 어떻게 했습니다. 호감도 관심 없다. 가 관심이 있다에 여러 3배 정도 앞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인들 생각에 가장 필요한 게 뭔가 역사적 과거사를 해결하는 거.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그러면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은 일본인들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친밀감을 갖지 않는다. 오, 66%입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역정이 됐습니다만은 아사히 신문에 의하면 99년 이후에 친밀감을 가진 쪽들이 많았습니다. 불구하고 역정이 되었다. 역시 시사통신 분석에 의하면 친밀감이 낮게 된 배경에는 역시 역사 인식의 문제가 있더라. 한국인도 과거사에 관한 문제 때문에 한일관에 좀처럼 가까워지지 않는다. 일본인도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러한 것은 공통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일본 내각부라고 일본의 그 총리 산하에 있는 여론조사 거기에서 실시한 겁니다. 자, 이상의 팩트를 안고 우리는 이제 무엇을 생각해봐야 될 것인가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옮기고자 합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동아시아 하는 표현이 많이 늘었고 특히나 동아시아에 대한 여러 가지 학회나 그다음 일반 학술대 책 엄청나게 많은 동아시아 속에 일본 동아시아 속에 고구려 동아시아 속에 무슨 가야 등등의 수많은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아시아라고 하는 부분에 진짜로 고민하는 사람은 몇 사람이 되는지 저는 좀 자문합니다. 그래서 저 수업 시간에 항상 동아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니다. 아까도 모두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자국 중심주의적이다. 자기 쪽 해석입니다. 중국은 누가 뭐라 해도 중국이 먼저고 한국하고 많이 가까워졌다고 해도 일본을 먼저 합니다. 한국이 제일 나중에 드는 거죠. 일본은 중국하고 아웅다웅 하지만은 한국보다는 앞에 세웁니다. 일중한이라고 쓰는 게 보통 표현입니다. 우리는 미묘한데 우리는 한중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일반적입니다만은 이번에 삼국 정상회의에서는 뭐 한일중이라고 그것은 이제 내년도 정상회의를 일본은 주최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고정된 삼국에 관한 고정된 이야기를 동아시아라고 하느냐? 그렇지 않다. 대단히 많이 변한 가변성이 있다. 가변성이 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확장성이 있는 개념이다. 그럼 뭐냐? 저 숫자는 뭘 말하느냐? 3, 13, 16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3은 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선 한중일이 되겠죠. 13은 어딜까요? 13은 3 더하기 10이죠. 10이 어디를 말할까요? 동아시아를 얘기할 때 보통 얘기를 하면 이게 수업시간처럼 질문을 막 해대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10은 동남아 아세안을 의미합니다. 13이 되었습니다. 자, 또 하나 질문. 16은 어디를 의미할까요? 13 더하기 3입니다. 3 어디죠? 역시 조금 더 시야를 확보해 보면 인도, 뉴질랜드, 그다음에 호주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어떤 부분으로는 목적이나 여러 가지 의도에 따라서 가변되고 확장되는 개념이 바로 동아시아라구나 하는 부분을 먼저 인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3, 13, 16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좀 달리 생각합니다. 여기 뭐 중국 전문가 선생님도 계시고 합니다만은 이건 중국이라는 하나의 일국, 일본이라는 일국, 한국이라는 일국이 합해진 과연 종합체인가?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한다.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은 대륙이다. 이건 어느 하나의 나라로 보기가 어려운 게 아닌가. 중국을 제가 10여 차례 뭐 이러고 오지를 경험하면서 느낀 결론은 중국을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각에 하나의 나라라든가 이러한 시각으로 봐서는 중국을 잡아내지를 못하겠다. 그래서 저는 대륙이다. 대륙이라고 하는 모든 특성을 갖고 있는 그 세력과 그 다음에 이제 반도에 대해서는 조금 조금 생각을 곱지 않은 시선을 갖고 계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반도라고 하는 표현에 그렇게 나쁜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륙과도 통해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새 방향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또 다른 대륙과 해양을 한꺼번에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지정적 특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한반도다, 반도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을 우리가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이 큰 나라라고 하는 인식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는 일본을 아주 작은 나라로 치부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이 이제 육지 면적만 따지면 한국의 이제 한 두 배, 한 2.5배가 됩니다. 한반도에 전부요. 그런데 바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열도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섬이 아주 연결되어 있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북방열도가 우선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홋카이도가 있죠. 그 다음에 혼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그 한반도 가까운 쪽에 큐슈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시코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큐슈에 오도열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쭉 아마미 오열도를 따라서 나하인 오키나와. 오키나와 제도까지 연결되죠. 오키나와 제도에서는 센카쿠 섬까지 연결됩니다. 그렇게 생각해, 우선 그렇게만 생각해봐도 엄청 큰 데다가 동경도의 열도를 또 따지면 아주 또 태평양까지 섬이 뻗어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배타적 경제 수요 EZ를 가지고 일본의 바다 면적을 따지면 세계 6위에 굉장히 대국이 된다. 대국인 줄을 모르는 유일한 나라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대단히 무시하는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또 하나는 일본 사람들이 자기 나라가 큰 줄을 모른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인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친구들아 제발 일본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라. 밖으로 나오려고 꼭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마다 제일 먼저 타깃이 어디입니까? 한반도였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대단히 자국중심적인 표현이며 가변성 있으며 확장성이 있는 동아시아라고 하는 즉 특성을 이해한 이후에 그 다음에 동아시아 세계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쪽으로 조금 들어가 보실까요? 자, 동아시아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부분이 많겠습니다. 중국인들에 의한 동아시아론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국은 항상 자기가 중심에 있긴 중화에 있기 때문에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론은 있어도 여러 가지 나라를 섞어서 설명하려고 하는 의로는 별로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한반도도 전근대 역사는 특히나 중국 일변도만 취해도 별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인식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같은 경우는 저기는 칠판이 없어서 좀 설명이 좀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자기 오른쪽을 보세요. 일본의 오른쪽 보면은 바다 아닙니까? 태평양입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동쪽의 끝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세상을 보는 눈은 전체를 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세계론이라는 것도 거기서 발달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기존에 동아시아 세계론은 60년대에 두 개의 론이 발생을 했고 지금도 생명력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실까요? 먼저 니시지마 사다오라고 하는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 니시마 사다오의 서도정생이라는 사람이 동아시아 세계론을 언급을 했습니다. 1962년에 책봉체제, 즉 중국을 중심으로 한 그 질서가, 정치 질서가 그 주변 질서를 아우르고 결국 설득할 수 있더라. 그래서 책봉체제론을 발표를 했고, 70년에 그이가 동아시아 세계론이라고 하는 론을 정립을 했는데, 특기할 만한 것은 공통의 문화권을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니시지마 사다오, 서도정생이 말하는 동아시아 세계는 네 가지 문화의 특성을 갖는 네 지역이라고 설정을 한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한자, 그냥 한자를 쓰더라. 그 다음에 불교인데 그 불교 중에서도 한자로 번역된 불교, 한역 불교입니다. 그 다음에 유교, 그 다음에 율령이라고 하는 법체계를 갖고 있더라. 이 네 가지 기본 문화적 특성을 갖고 있는 지역, 그게 한국이더라. 중국이더라, 일본이더라, 그리고 베트남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니시지마 사다오, 서도정생의 동아시아 세계론은 지금 중학교,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의 기본 콘셉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론이, 저 의견이 과거의 의견이 아니고 지금도 일본 학생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모전적, 이시모다 쇼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물론 고인이 되었습니다. 이가 발표한 것은 소제국론입니다. 조금 걸리적거리죠. 이분도 1962년에 이 의견을 냈었습니다. 이제 대제국과 소제국이 뭐냐. 당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대제국이 있고, 즉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대제국이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소제국이 있더라. 그래서 그 대소제국의 충돌로 묘사를 한 게 바로 이시모다 쇼의 동아시아 세계론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제국이라고 이름이 붙여지면 뭐가 있어야죠? 밑에 제국을 뒷받침하는 밑에 하위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중국 나름의 하위 질서가 있었고, 일본에는 일본 나름의 하위 질서가 있었는데, 한반도의 여러 나라들은 일본 밑에 있었다고 해석을 하는 논리가 바로 제국주의론입니다. 그러나 이건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말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일본에서는요. 그래서 지금은 일본 고대사 논문을 쓰는 모든 국제적 계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의 저 론에서 출발합니다. 즉 두 가지 론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일본의 교과서든 현재 한일 간의 일본의 고대사를 서술하는 국제적 계기론을 설명하든 두 론에서는 적어도 한반도가 굉장히 생략화되어 있고 소략화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논리가 최근에 개발되어서 유포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세계론, 이는 히로세 노리오라는 사람인데요. 동부 유라시아론. 여기는 좀 더 많은 범위가 커집니다. 한중일 플러스 몽골, 북쪽에 있는 몽골이 들어가고 서쪽에 있는 티벳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북아시아, 중앙아시아를 아우르는 그러한 전반적인 이해 속에서의 한중일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파미르 고원 동쪽, 세계의 지붕이라고 말해지는 파미르 고원 동쪽의 모든 지역에서의 하나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 설은 대단히 신설, 새로운 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히로세 노리오라는 사람이 한 사람에 의해서 나온 것은 아니고 집단적인 학자 그룹에 의해서 주장되어 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에 60년대 이론들의 여러 가지 폐쇄성이랄지 협소성을 극복할 수 있는 논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앞에 제일 아까 언급했던 것 같은 니시마 사다오 서도정성의 논을 비판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비판합니다. 시기적으로는 수와 당의 전반기에 중심된 거 아니냐. 지역적으로는 북방, 서방 관계가 생략되어 있더라. 그리고 역사상으로는 주변 세력의 주체성이 무시되고 있더라. 특히나 한반도의 역사가 사장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러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아시아론들이 지금 있다 하는 것을 우선 기본적인 사실로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송한범 선생님 당신이 생각하는 동아시아 세계는 뭐요? 저는 조금 웃을지 모르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기예보사의 위치로 생각해보는 동아시아 세계라는 겁니다. 일기예보사가 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제 자주 보시잖아요. KBS, SBS, MBC, 뭐 YTN, 뭐 MBN 모든 이제 텔레비 뉴스를 이따가 이제 일기예보를 오늘 이제 이 시간 끝나고 나서 한번 보세요. 그 일기예보사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한국을 설명하는 한반도를 설명하는 일기예보사는 어디 서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을 생각하는 일기예보사는 그럼 어디 서 있을까? 이런 위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국을 한반도 일기예보사는 어디 서 있냐면 칠판임성이 그렇습니다. 큐슈 일본의 일본은 큐슈에 하이힐을 신고 꼭 서 있습니다. 꼭 짚고 서 있습니다. 서서 이제 한반도 날씨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 선생 기억이 나십니까? 그러면 일본의 일기예보사는 어디 서 있을까요? 그럼 학생들이 수업 듣는 학생들이 선생님 한국 사람은 하이힐로 일본을 꼭 밟았다고 그러니까 일본은 거꾸로인 것보다 그래가지고 한반도 위치에 서서 이렇게 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맞지 않고 일본의 일기예보사 위치는 또 한국의 일기예보사 위치보다 더 동쪽으로 가서 태평양에 서서 일기예보를 합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요?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기라고 하는 것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제 구름 모양도 그리고 지구도 자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면 한국 입장에서 한국의 일기를 설명하는 위치는 적어도 중국을 쳐다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중국의 구름이 오더라도 중국 쪽에서 오고 해가 뜨더라도 뭐 황사가 오더라도 중국에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서쪽을 바라보고 서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그러면 일본. 일본의 일기예보사는 어디 서 있어야 합니까? 일본의 일기예보사도 마찬가지죠. 결국에 중국과 한반도를 쳐다보고 있는 바다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럼 그 위치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럼 뭔 중요한 위치입니까? 중요합니다. 왜요? 아까 일기와 역사는 방향이 비슷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즉 한반도의 역사는 중국만 쳐다봐도 설명이 되었던 거예요. 중국만 쳐다봐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데 뭐하러 일본까지 봐요. 그렇죠? 일기부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의 일기만 보면 한국 일기가 설명이 되는데 뭐하러 일본까지 보냐고요. 그렇죠? 그러네. 그에 비교해서 일본의 일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본의 역사는 한반도가 중요한 겁니다. 한반도가 우호적 세력이 있느냐 적대적 세력이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아무리 황사가 중국 대륙의 만주골판에 벌어졌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가 말하는 동해 일본 사람들은 그걸 일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일본을 지나서 올 때 먼지는 다 어디 떨어집니까? 바다에 떨어지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일본이 주시해야 될 장소는 지역은 한반도와 함께 중국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일기예보사의 위치로부터 보는 동아시아 세계라는 것을 제가 주장하면 그 뭐 사람들이 웃고 마는데
이게 일본에 있을 때 1시간에 10만 행짜리 강의의 가장 결론이었습니다. 오늘 들으신 분들은 1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보셨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일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한국 일기를 설명하는 위치에 서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일본의 일기예보사의 위치에 서지 않으면 일본이 보이지 않는 거죠. 일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이 갖고 있는 동아시아 세계론은 검토를 해봤다. 팩트도 보아봤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이 무슨 생각하는가를 앞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 우리의 동아시아 세계론은 태평양에 서서 바라봤을 때 제대로 보이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게 하나의 제가 갖고 있는 동아시아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중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자, 그러면 이제 초반에 김춘추라고 제목을 달아놓고 왜 김춘추 이야기는 언제 하려고 하나? 드디어 김춘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침부터 굉장히 피곤하신가 봐요. 다 힘들어하시는 얼굴인데 좀 편하게. 자, 김춘추. 김춘추의 키워드는 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각외교요. 또 하나는 쿠데타. 자, 그럼 다각외교가 뭐냐? 잠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다각외교라는 것은 이제 하나의 나라, 하나의 지역만 쳐다보는 게 아니고 다양한 교류를 활성화시키면서 이제 복잡화되는 외교적 형태가 나온다는 겁니다. 대단히 쉽게 모든 사료를 배제하고 여러분들에게는 알기 쉽게 전달하는 한 줄씩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고구려와의 관계는 어떻게 했는가? 물론 주인공은 김춘추입니다. 김춘추가 선덕여왕 11년 김신전에 보면 백제가 신라를 공격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춘추의 사위, 딸이 지키던 대야성이 함락되면서 거기에 두 사람의 목이 밖에 걸립니다. 이제 급변 사태를 받은 김춘추는 대단히 상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지도 못하더라라고 사서에 나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거의 실성에 가까운 상태를 보입니다. 그리고 그러던 김춘추가 결심한 것이 당시의 백제는 고구려와 또 왜와 굉장히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적국이나 다름없던 고구려에 찾아갑니다. 김춘추가 찾아가서 군사 원조를 요청합니다. 상대 연개소문이었습니다. 연개소문을 만나서 백제와 관계를 끊고 우리하고 관계를 유지하자, 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설득을 못 시킵니다. 투옥당하기까지 합니다. 생사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김춘추는 뇌물을 주고 빠져나갑니다. 그때 이제 우화가 뭐 그 별주부전 같은 이제 우화가 나옵니다만 하여튼 거짓말 해서라 살아남는 길을 택합니다. 고구려에 갔던 외교 정책은 일단 실패하고 맙니다. 다음에 김춘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포기하지 않는 김춘추의 그 모습에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보여야 할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또 어디로 가느냐? 일본석에 나와 있는 기사에 보면 외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질이라고 하는 자격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질은 지금의 이제 인질로 보면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당시 고대의 여러 사서에서는 질이라고 하는 외교적 형태를 보이는 사람들을 표현합니다. 종합적 외교관 개념의 범주로 간주해야지 인질로 보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논문이 있습니다만은 질로서 파견되는데 두 가지가 적어져 있습니다. 대단히 얼굴이 잘생겼더라. 그리고 언변이 좋더라. 잘생긴다고 말까지 잘하면 뭐 말할 게 없죠.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본석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 그런데 성과는 없었던 것 같아요. 결국 또 한 번에 왜? 백제와 왜는 친정 관계를 넘어서서 대단히 아주 서로 간에 운명 공동체라는 단계까지 갔기 때문에 설득이 안 됐다고 봅니다. 결국 왜도 실패를 합니다.
또 포기하지 않습니다. 김춘수는 다음에 당을 찾아갑니다. 실로 진덕여왕, 여왕이 바뀌어서 진덕여왕 다음 인연은 기사에 보면 아들과 함께 당나라 갑니다. 가서 당의 뭐 여러 제도가 있습니다. 뭐 대학, 국학, 그리고 무슨 공자를 모시는 석전 제사 이런 것들을 다 가서 구경하고 수용을 하게 됩니다. 당태종과 대면하는 어렵게 대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시간에서 무슨 얘기를 했겠느냐?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신라의 관복, 그 신하들이 입는 공무원들이 입는 옷을 당나라의 옷으로 바꿔버리면, 이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건 아주 중대한 선택이죠.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국무회의를 하는데, 국무회의에 앉아있던 관리들 옷이 당나라 그 복장으로 바뀐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는 바뀐다 해도 갑자기 지금의 모습은 다 양복이니까 큰 괴리가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청나라 그 머리 밀고, 헤어스타일과 함께 그런 옷으로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충격이겠는가. 그렇죠? 그 길을 선택을 해. 왜 선택했을까? 왜? 당나라 복장이 너무 멋있어서? 과연 그랬을까요? 자, 그 선택의 결론은 나중에 나옵니다. 김춘추가, 고구려, 그리고 왜는 백제와 동맹국이었죠. 이 나라를 직접 왜 갔는가? 결사의 각오로 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마지막 당을 돌아가 봤고, 당과 외교 관계를 강화, 확대하는 것에 의해서 전체를 아우르려고 했다. 자, 두 번째. 쿠데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당시에 정보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한정된 정보 사이클을 유지했었다고 봅니다. 인터넷도 없고, 그리고 이제 지금같이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나라 그 당시도 아니었고,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결국에 사신들 1년에 뭐 한두 번 가는 사신이나 그 다음에 표류민이나 정보를 얻는 수단은 별로 그러한 것들이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데타가 도미노 현상처럼 발생을 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팩트의 확인입니다. 고구려 성수사기에 영유왕 25년 연교선문죠. 왕을 시해했다. 그리고 외계인의 신하를 살해했다. 비상기사가 일본 세계도 또 나옵니다. 대신이 왕을 시해하고 여기는 180인을 살해했다. 이런 약간의 시기적 기록은 좀 차이가 있더라도 대개 642년에 저러한 난리가 고구려에서 발생했구나 하는 것은 충분히 역사적 사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로부터 642, 643을 써놨는데 저는 일본에서 발표한 논문에서 642년이 아니고 643년에 가까운 것은 아닌가 이런 논리를 전개했기 때문에 두 개를 써놨는데, 2월조에 백제에 큰 난리가 났더라. 난리가 났고 약 반대파 40인을 섬으로 추방했다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나와. 백제에 난리가 났더라. 이게 지금 이게 또 다른 여기서는 이제 의자왕에 반대하는 반대파를 숙청하는 개념으로서의 친위급됐다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외에서 코로부터 또 한 2년 후죠. 소가씨라고 하는 그 당시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던 그 시족이 소가라고 하는, 한국 발음은 소아죠. 그 소아씨를 타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왕이 여왕이었는데, 여왕이 일본 역사에서 최초로 여왕의 자기 자리를 다른 왕자에게 양위하는 양위의 최초의 사례가 이때 발생합니다. 그리고 황태자는 누구를 황태자로 임명합니다. 자, 또 이거 나요. 유사신은 나고, 그 다음에 백제에서 나고, 그 다음에 2년 후에 났어요. 유일하게 안 난 나라가 바로 신라였어요. 신라. 자, 또 2년 후에 신라에서. 여러분, 태왕사신기? 태왕사신기는 아니구나. 저기 선동영화. 그리고 뭐 미시리, 미시리. 뭐 이런 거 보면은
비담이가 나오잖아요. 비담의 란이 그 사이 7년 또 일어났고 결국에 선동여왕이 무슨 사건에 말려서 죽었는지는 삼국사기는 기록을 해놓지 않았지만 전쟁 중에 어떤 생각으로 정상적인 죽음을 맞이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선동여왕이 당황하고 황당해했던 그런 기사들이 보이는 걸로 봐서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그 난리를 맞았는데 이제 조금 다음에 또 설명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당시 비담이 저런 난리를 일으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유감스럽게도 당이 저기는 여왕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여왕을 바꿔라 라고 하는 외부적 압력이 있었고 비담이 이에 충실하게 그러한 논리에 응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고구려백제 외 신라 순서로 거의 비슷한 시기에 4, 5년의 그 사이에 저는 그 한반도와 일본 열도에 대규모 정변이 일어났고 결국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 춘추의 김춘추의 다각 외교와 함께 벌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실도 주목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쳐다보면 별 재미가 없어요. 자, 또 하나의 변수 여왕입니다. 아까 하나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여왕이 문제. 그 여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존재였고 김춘추는 그 여왕을 어떻게 이해했으며 비담은 또 어떻게 이해했는가. 거기에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 줄 써놓은 게 있습니다. 수당의 통일. 우선 여왕의 문제를 생각할 때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중국이라고 하는 게 한편으로 통일됐다가 한편으로 분열됐다가 다시 분열된 시대가 통일됐다가 다시 또 분열되기를 거듭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하는 기나긴 약 300여 년에 거의 달할 것 같은 기나긴 분열기를 맞이하다가 그걸 수나라가 589년에 통일을 하죠.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수가 내외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수 단명하지만은 그다음에 이제 당나라가 바로 이어받는 구조로 됩니다. 수와 당이 등장했다고 하는 통일왕조가 등장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주위 나라에 굉장한 압력으로서 기능했을 것이다. 아까 동아시아 세계론 세 가지 동아시아 세계론 중에서 마지막 소개해드린 동부유라시아론이라고 하는 논리를 보면 거기에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3국 외에도 북쪽의 몽골공원에 있었던 여러 유목민족들 그 다음에 왼쪽에 있었던 티벳 지방에 있었던 또 유목민족들 이러한 그러한 질서를 어떻게 안정화시킬 것인가가 중국 왕조의 크나큰 과제였다. 그런 부분에서 수화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선 북쪽과 서쪽의 유목민족의 안정화가 시급합니다. 이 안정화가 동반한 끝에 어디로 가느냐? 관심은 이제 동쪽의 고구려로 갑니다.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 주변을 정리할 때 서쪽, 북쪽, 남쪽, 남쪽에도 그때 베트남 그 여러 가지 또 복잡한 사정이 있는 거죠. 그게 정리되면 동쪽으로 들어갑니다. 고구려는 그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고구려는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쿠데타의 도미노 현상, 수당의 통일, 아까 제가 언급해드린 그 이야기를 보면서 또 하나의 변수로서 여왕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이 당시에 여왕이 있었던 나라가 어디냐? 신라. 또 왜 이 두 나라의 여왕의 행태를 관찰한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김춘추라는 겁니다. 세 가지 변수를 다 설명할 수 있는 공통점의 가장 중심 부분에 김춘추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춘추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부분을 절감할 수 있죠. 김춘추 다각외교 그리고 그 다음에 동아시아 정변은 서로 관련이 있더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소가씨라고 하는 시족은 조금 설명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저기는 6세기 말, 7세기 초에 일본의
고대 국가의 세 기둥 중에 하나인 권력 중추입니다. 하나는 최초의 일본 최초의 천황인 추고 천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백업했던 또 다른 정치적 변수는 성덕태자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그 사람을 가공의 인물이다, 실존 인물이다 하는 의견으로 갈립니다만 성덕태자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길을 아우르는 또 다른 결정적 변수가 바로 소가시라고 하는 시족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소가시는 좀 나중에 이제 일본의 정사가 아닌 다른 사서 기록에 야사 뭐 설화집 기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제 사신이 오는데 맞이하러 가는 소가시가 어떻게 백제 옷을 입고 나갔더라. 아무리 친구가 친하다고 해서 친구 나라 옷을 입고 김포공항에 인천공항에 나가는 여러분 혹시 있습니까? 드물죠? 드뭅니다. 그러니까 백제 옷을 입고 나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백제와 깊은 관련을 설명해낼 수 있겠습니다. 백제와 관계가 깊었던 이 소가시의 운명과 함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살아있는데 퇴위를 합니다. 좋게 말하면 양이죠. 그 양이 하는데 그 최초의 사례가 바로 그 황금여왕이 그때는 천황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여왕이라고 표현합니다. 황극 여왕이 있었던 그 여왕이 자리를 주고 물러나는 거예요. 이건 뭐지? 근데 그 당시에는 신라의 최초 여왕 선덕여왕 아니었습니까? 이 시대를 살펴보는 거죠. 김준춘은 이거 봐라 여왕의 운명. 그래서 이제 당이 선덕여왕을 견제했다든가 여기에 대한 비담이 어떤 식으로 느꼈다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비담의 난이 일어납니다만은 이것을 정리하고 해결하는데 김준춘은 여왕의 길을 선택했다. 이 부분이 하나의 변수를 또 장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결론 부분인데. 결론 부분은 너무 이렇게 내가 스피디하게 너무 같은데 결론 부분은 조금 설명을 좀 필요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어느 학회 학술 대회를 제가 기획하면서 동아시아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가 이번 학술 대회에 도입을 하자. 그래서 고대부터 근대까지 동아시아 세계에는 동아시아인에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닌가. 동아시아인 과연 누구냐? 지금이요. 뭐 저도 지난주에 일본 시마네 현에 다녀왔습니다만은 그 시마네 현립대학 가서 학생들에게 강연을 했습니다.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하는데 그리고 이제 오카야마 또 가서 오카야마 대학에 또 방문을 했습니다. 이게 하루에도 가능할 수가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그 자기가 이 일본 지금은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산음 지방, 산양 지방으로 나누어지는데 일본의 세토 나이카이라는 그 안에 그 네 해가 있잖아요. 큐슈 그다음에 시코쿠로 둘러싸인 그 바다. 그 바다를 세토 나이카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붙어 있는 지방을 산양 지방이라고 합니다. 대표적 도시는 오카야마, 히로시마 이런 도시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바깥쪽 산맥을 지나서 중국 산맥을 지나서 우리가 말하는 동해 쪽으로 가면 거기를 산음지방이라고 합니다. 그 산음지방에 시마네현이 있고 도토리현이 있는 겁니다. 그 시마네현이 지금의 독도 문제를 자기 다케시마의 날로 정해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죠. 관광객도 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든 그런 입장이 되었는데 거기를 가서 제가 특별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안에서도 그 산맥을 지나서 산양지방, 산음지방의 경계가 어렵듯이 나라를 벗어나서 그 지역을 자기가 살고 있는 그 큰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고 하는 것은 몇 사람의 특별한 몇 사람 빼놓고는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일국의 경계를 넘어서서 다른 나라 또 다른 지역을 방문하고 돌아다녔던 전근대인들 아울러서 동아시아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러면 그 동아시아인들을 잡아내서 그 동아시아인들이 갖고 있었던 역사 인식을 찾아내자. 역사 인식 중에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은 뭐였을까? 하나 한번 이건 아 이러니까는 일본은 나쁘다. 저러니까 한국이 나쁘다. 이런 인식이 아니고 어?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다 들여다봤더니 이런 이야기는 요건 이 문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 저 문제는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중층적인 인식을 갖지 않았을까? 그래서 동아시아인의 중층적 역사인식이라고 하는 주제를 제가 설정을 하고 학술대회를 한번 기획하고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인이 존재했을 거다. 그들의 역사인식은 당연한 것처럼 중층적이다. 일면적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다. 결국 그러한 사람들을 잡아내서 살펴보면 그 당시의 역사관계랄지 다양한 문화적 상관관계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가운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김춘추식 외교 행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3단계로 변화했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제일 처음 고구려를 방문할 때만 해도 너무너무 감정에 즉 딸과 사랑하는 딸과 사이에 복수를 하고자 이런 개인적인 원한에 사무친 방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는 거죠. 연기술 만나서 이렇게 자기 주장을 내세웠고 연기술문이 그걸 거부했고 결국 살아남은 것이 결국 다행일 정도로 어려운 생활을 겪었던 거다. 감정이 치우쳤기 때문에 그런 대고구려 인식이 있었을 거다. 자, 2단계 외를 방문했으나 너무나 그 일정도 생략 소략되어 있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저 잘났더라 말을 잘하더라 이거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소극적 인식이 아니었을까. 아 고구려 가봤더니 고구려는 말도 안 먹히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백제하고 친한 외를 가는데 이게 가능하겠나 하는 인식이 있었지 않았을까. 소극적 인식이 2단계의 인식이었다면 그의 당을 방문한 제3단계의 인식은 뭐였을까? 3단계의 인식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용적인 인식으로서의 변화가 되어버린 거다. 이제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 삼국 통일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 아닌지는 지금 뾰족한 답을 못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금도 의론이 있습니다. 김준추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김준추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물어볼 수는 없으나 그 목표 백제를 멸망시키고 그다음에 고구려를 어느 정도 제압하는 부분에서의 자기 인식은 갖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 인식을 달성하는 지난한 최고의 목표는 당과의 결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인식을 가지지 않았을까. 그런 3단계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 감정에 치우친 고구려 사행 결행 그리고 소극적이었던 외의 사신 결행 그리고 마지막에 당에 집중하는 것에 의해서 자기의 소기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겠다는 그런 인식이 되지 않았을까. 자,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의논합니다. 자, 이건 누가 말해도 여러분들 뭐 교과서도 나왔고 여러분들 상식적인 또 선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만은, 김춘추의 외교적 그 집행은 불완전한 통일로 이었다. 그래서 아주 엄청난 많은, 또 비난도 받고 또 한편으로는, 김춘추의 통일로는 불완전하다. 그 다음에 무슨 뭐 국가를 어떻게 민족을 팔아먹었다. 뭐 별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평가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가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가고 오고 했던 왕한했던 동아시아의 인으로서의 그런 외교적 행태는 저는 비난받을 수가 없지 않겠나. 그리고 또 현재 뭐 적어도 중국, 일본, 러시아 그다음에 미국의 그 이에 둘러싸인 현재의 한반도 입장에서 보더라도 김춘추식 외교의 특장점은 그냥 버리기만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언급하고 싶은 3단계 인식 중에서
저건 고대에 7세기에 1300년에 저런 인식이 있었는가 보다. 저러면 끝! 이걸로 하는 게 아니고 저는 현재의 의미에 되짚어 봅니다. 왜? 제가 고대사를 하지만 고대사를 배워왔지만 현재를 설명할 수 없다면 의미가 없다. 저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왜? 아무리 고대사를 한들 현재를 설명 못하는 고대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일본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일본사를 해왔기 때문에 한국사를 풍부하게 설명 못한다?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 3단계, 특히 3단계 인식에서 바라봤을 때 현재를 설명해 봅시다. 고구려가, 고구려 위치가 어디입니까? 고구려 위치 어디? 북한이죠. 북한. 북한. 그 다음에 왜는? 일본이죠. 당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현재적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감정에 빠져서 북한의 여러 가지 문제를 소홀히 해왔다는 그런 과거가 있었고 그런 현실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또 일본이라고 하는 부분에 어떻습니까? 일본 위안부 문제 그 지금 나서지 않고 지금 오늘도 회담 있죠. 두 손해가 회담 점심 없는 회담을 한다고 하지만은 거기에서 결국에 초점이 되고 거기에 어떤 문제점의 지금 시작이자 끝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위안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서 일본과 관계가 소극적으로 갔다. 그 다음에 한국의 최근에 발걸음 외교적 행보 특히 이번 정권의 외교적 행보는 어떻습니까? 중국 아니겠습니까? 중국은 어떤 식으로 실용적으로 접근을 넘어서서 중국에 아주 많이 경도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미국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국은 오늘 아침 기사입니다. 저는 항상 그래서 고대사 전공자지만은 현재를 설명하는 수업 시간에 항상 뭘로 화제를 끄집어낼까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신문을 항상 들여다봅니다. 어제 1일 3국 정상회담이 있었던 그 순간 뭐가 있었느냐. 또 다른 일 미국은 어디 있었느냐.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내한을 했고 어디를 갔습니까? JSA 공동경비구역을 방문했습니다. 3국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데 거기에 미국 국방장관이 왔고 거기에 가장 첨예하게 남북이 대립하고 있는 곳을 방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오늘 강의에 동아시아를 왕환했던 김춘추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 우리 한국이 지금 둘러싸여 있는 강대국 속에서의 선택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2015년 11월 1일 날의 현재적 의미는 김춘추라고 하는 하나의 탁월한 외교관인지 아니면 처음에 부정에 사로잡힌 그러한 하나의 아버지로서의 출발인 그 다음에 다른 동아시아 각국들을 방문하면서 내린 결론이었을지 그건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지금 21세기에 김춘추 같은 사람이 필요한 시절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까 변수도 하고 말을 했지만 묘하게도 지금 대통령이 여왕이 계시죠.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김춘추의 이야기가 여러 가지를 변수들을 아우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조금 빠르게 끝난 감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질문, 토론도 받으면서 시간을 좀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세기 관계도 좋고 또 21세기 관계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학과 이동원이라고 합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교수님께서 아무래도 일본사 전공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현재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 되나라는 측면에 있어서 그냥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냥 저는 일단 김춘추도 그렇고 지금 한국이 갖고 있는 외교 방안도 그렇고 그래서 안보적인 측면에서 좀 많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국가 수뇌부나 그런 사람들은 뭐
사실 안보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사실상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근데 제가 이제 요즘 본 책들이나 기사들이 많이 보면은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4년에 그 이제 시진핑이 뭐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2014년에 나왔던 뭐 보고서에 이제 일본의 그 어떤 북경 특파원에 의해서 책을 얼마 전에 9월에 낸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봤는데 이제 거기서 나왔던 얘기가 북한이 사실상 친중파라고 불리는 장성택을 숙청한 이후로 시진핑이 만약 4차 핵실험까지 가게 된다면 북한이 사실상 이제 정상 국가화를 떠나서 반기를 할 측면이 되게 많은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4차 핵실험이 일어날 경우에 한해서는 미군이나 만약 한국군이 들어올 경우에 자기네들이 이제 선제적으로 평양에 들어가겠다, 이런 막 시나리오를 되게 많이 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얼마 전만 해도 중국이 공동 분할 통치론을 그냥 뭐 어떤 선제적인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이렇게 냈다는 측면과 함께 이제 한국의 외교를 보면은 중국을 등한시할 수 없는 입장에 서 있으면서도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국방적인 측면에서는 미군을 버릴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종합적인 관점에서 현재 이제 평화헌법이 통과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의미가 그냥 미국이 그냥 일본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그냥 만약 유사시에 있어서 결국에는 한미일 삼각동맹에 통해서 한국의 어떤 피해를 축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약 한다는 의미로 만약 해석을 저는 하고 있었는데, 이런 안보적인 측면에 있어서 일단 현대 정치는 안보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제 김춘추라는 사람을 같이 연관시켜 봤을 때 이제 김춘추도 제가 보기에는 안보를 위해서 뛰어다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나라를 보호할 것인가. 그래서 적국의 친구도 가보고 아니면 진짜 옛날에 적이었던 고구려도 가보고 결국에 택한 거는 당나라를 갔고 결국엔 당의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안보적인 측면에서 현대 정치를 교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좀 의견이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건 뭐 제가 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학생이 질문했던 내용은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현대 정치, 현대에 관한 역학관계를 설명하는 건 여기 부적절한 것 같고, 제가 이제 김춘추의 등장 그리고 이제 그이가 추구했던 여러 외교적 형태가 어떤 식의 21세기에 동아시아 속에 위치한 한국을 바라볼 때 어떤 시사점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는 도구 기재로서 이제 설명하고 있다, 이런 걸 먼저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이제 국제 정치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단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제가 이제 전체를 아우르는 주로 제가 갖고 있는 필드가 전 근대사 보니까 미국이라는 존재는 없었던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미국이 이제 추가되는 상황을 어떻게 잘 전 근대와 접목을 시킬 것인가, 그런 부분이요. 없었던 가상의 나라가 하나 등장한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하지만, 김춘추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저는요, 김춘추의 마음에 들어가서 이제 김춘추가 고구려에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 외에는 또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 당은 또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 분명히 그 시대에 만약에 미국 있었으면 김춘추는 미국도 가봤을 것 같아요. 그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우리 답이 있다. 즉, 그 당시 지역을 지리를 넘어서서 가기도 그 힘든, 현해탄 건너기도 힘들었을 그 상황에 황해도 건너보고 현해탄도 건너보고 당시 더한 나라까지도 가볼 태세로 움직였던 김춘추식 자세가 바로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서의 좀 더 객관적인 그런 문제가 필요할 거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있는데 여기서 그렇게 다뤘다가는 근거가 남아가지고 나중에 당신이 그런 이야기까지 할 책임 있는 자리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그 문제까지 해서 그만뒀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예. 수강생의 입장에서 교수님께 네. 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지금 저희 그 통일신라라는 말 그 역사학계의 기존의 어떤 그 주장에 대해서 그 북한이나 저희 남한 일부 역사학계는 남북국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고구려의 멸망 이후에 50년 후에 발해가 이제 건국이 되는데 그러면서 그쪽 북한이나 뭐 일부 남한의 역사학계에서는 남북국 시대라는 그 입장을 공공연하게 쓰고 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지금 거민정 교과서를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어떻게 이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만약에 이게 뭐 국정 교과서가 된다 그러면은 남북국 시대로 해야 바람직한 그러니까 발해라는 역사를 우리가 끌어안으려 그러면은 남북국 시대로 가야 이게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이제 교수님 견해를 한번 여쭈고 싶고요. 그다음에 김춘추가 자기 그 딸 부부의 원한에 사로잡혀서 이제 백제를 멸망시키려고 그 당나라하고 연합을 했는데 한때 고구려의 보호도 받고 고구려의 고구려가 뭐 왜구를 소탕해 준다든지 해서 상당히 이렇게 가깝게 지내던 시절이 있었는데 굳이 고구려까지 그렇게 치밀한 당나라하고의 그 연합 작전을 해가지고 그렇게 멸망시킬 그리고 고구려 멸망할 때 뭐 그 국서고를 불태우는데 아주 신라 쪽 사람들도 또 그렇게 당나라하고 뭐 일치 단결해서 그렇게 했다는 그런 역사 뒤에 이면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통일에 대한 그런 안목이 있었다 그러면 일단은 뭐 멸망까지는 가더라도 그런 어떤 역사적인 관점에서는 좀 보호를 하면서 당을 좀 견제했으면은 고구려에 대한 기록들이 조금 보존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 신라 쪽에 김춘추라든지 김유신이라는 이런 분들이 조금 그 안목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아닌가 그 이후에 뭐 바로 당나라가 또 다 먹으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치열하게 또 전투를 해서 이겨내긴 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그 어느 정도 예상하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했더라면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교수님 견해를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아유 만만한 질문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지금이나 되니까 그 이렇게 많은 정보를 우리가 갖고 있고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 거지만 그 당시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김준추가 갖고 있었던 정보가 그나마 제일 많았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갖고 있는 정보라고 하는 게 결국 뭐 신라 장군으로 태어나서 신라 안에서 신라를 위해서 신라 서랍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은 뭐 또 그거 마찬가지로 백제를 위해서 백제 태어나서 이렇게 한 사람들 거의 다 아닙니까? 김춘추는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한 끝에 그 사람이 이제 내린 건데 먼저 남북국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또 한국 고대사의 맹장들이 많이 계신데 또 제가 말했다고 해서 나중에 또 얻어맞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남북국에 관한 이야기는 발해에 대한 문제입니다. 발해는 뭐 우리가 이제 보기에는 발해 굉장히 친숙하게 보이고 당연하게 우리 역사로 보지만 발해를 보는 관점은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또 중국은 중국대로 또 일본 역사에는 발해는 일본의 조공한 나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아주 복잡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발해를 이야기하기를 발해를 구성하는 민족이 누구냐 몇 퍼센트가 누구기 때문에 우리가 뭐 우리다 지배층은 뭐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북시대에 관한 이야기를 어떻게 포섭할 것인가, 꾸려갈 것인가는 이제 뭐 교과서 부류 집필자들의 뭐 또 다른 선택이었습니다만은
김춘추는 적어도 백제와의 통합을 처음에는 목표로 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백제와의 통합전쟁이지 신라 삼한 통일전쟁으로 봐서는 안 된다 하는 논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중국과의 그 이면 접촉에 의해서 상당한 영토를 고구려의 일부 영토까지를 할양받는 조건을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나 그 약속을 중국이 이행을 하지 않으려 했기에 결국에는 이제 중국하고 싸움이 벌어진 거죠. 그런 부분에서 했기 때문에 백제 전체 그리고 고구려의 일부를 보고 어떻게 삼한 통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 갖고 있었던 정보나 그 당시 갖고 있던 의견의 가장 선도주자였던 김춘추 갖고 있던 인식이 그 정도일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한계도 있었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같으면 우리가 봐도 누가 봐도 뭐 김춘추보다 더 많은 정보력을 갖고 있을 수 있지만 김춘추 입장에서는 김춘추 두둔하는 게 아니고 김춘추가 그나마 이 동아시아를 돌아다니면서 얻은 결론에 입각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보는 거죠. 그 사료 자체를 역사는 가정은 있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김춘추의 문제는 한계는 있지만 아직도 그러한 관점 유효하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누구랑 어디랑 친했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겠냐 이런 부분은 역사에서는 너무나 많은 일입니다. 이번에 뭐 누구랑 또 어느 나라랑 그 친소 관계가 있었고 그런 뭐 동맹 관계도 길었고 그다음에 혼인 동맹도 했었고 백제하고 신라는 그랬거든요. 그러나 그 성왕이라고 하는 문제, 한강 유역을 점령하는 문제에서는 그런 게 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러한 면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세 민족이 다 같이 아웅다웅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지만 그 당시 진짜 통역이 필요했다거나 그런 사료적 해석이 있는 걸로 봐서 그렇게 우리가 봤을 때 지금 합해놓고 같은 역사로서 들여다보니까 그래서 친형 관계가 상당히 확인되는 거지 그 당시에는 지배층이 갖고 있었던 시각하고 그 다음에 피지배층이 갖고 있던 시각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는 너무 친하다거나 하는 인상은 조금 뭐 아닌 것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하신 남북국 문제는 넣어야 하는 게 정사고 안 내는 게 안정사가 아니고 분명히 논의는 있을 거고 제가 보기에는 발해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국으로 표현될지 발해의 입장을 유지하면서 북쪽에 관한 이야기를 할지는 이제 그 편집위원들의 몫이겠죠. 그러나 발해의 문제는 한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단 그만큼 중요하듯이 북한 그리고 러시아, 중국, 그 다음에 일본도 어느 정도 관여가 돼 있다. 아까도 말했던 조공하는 나라라는 개념으로 소개를 본 게 써져 있고 또 발해 유적을 발굴할 때 전부 일본 자본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본 발해 유물도 갖고 있는 것도 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만한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 입장에서는 발해는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버릴 수 없는 역사고 귀중한 역사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는 뭐 역사 전공도 아니고 졸업한 지도 너무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강연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고구려 신라 백제 이러면 진짜 한 민족이다 이런 개념으로밖에는 생각한 적이 없는데 그 얼마 전에 다른 분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는 같은 민족이란 개념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고구려 사람은 고구려 사람대로 신라는 신라대로 백제는 백제대로 그러니까 서로 다른 나라처럼 이렇게 인식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그 당시의 상황을 저희가 배웠던 학교 다닐 때 배웠을 때 그냥 한민족으로 배웠던 그 개념하고 달랐던 그때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제 김춘추와 여왕과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졸지는 않았는데 제가 잘 이해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 번만 다시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듣고자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참 이게 시니어 분들의 또 질문을 받고 너무 감동스럽습니다. 우선 고글빅제 신라가 하나의 민족이다. 아유, 뭐 지금은 뭐 금과 옥조 같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과거의 역사를 이제 보면은 아까도 금방 질문과 좀 걸립니다만은 우리는 너무나 쉽게 지금 하나의 민족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몇십 년 이제 대한민국 교육에서 그렇습니다만 이제 여러 그 작은 나라들이 많았을 겁니다. 부여, 속신, 음누, 물길, 말갈, 여진, 뭐 거란 뭐 이런 그런 족속으로 남아있었지 나중에 국가가 됐을지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나라 지역 부족들이 있는데 그 부족들을 너무 그냥 하나로 묶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면은 전부 고구려로 또 밑에 진안, 변안, 마한동 얼마나 많은 소국이 있었습니까? 그들도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그런 전반적인 생각이 났고 상당히 뭉뚱그러진 상태에서 고구려도 또 북쪽에 또 여러 거라인, 여진이 이런 또 북쪽 북방 민족들하고 말가리니 이런 사람들하고 연합 편대를 형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또 백제와 신라의 남쪽 지방에도 외인들이 활동했었다고 하는 것은 수서에도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지금의 고구려 영토는 하나, 백제 영토는 하나, 신라 영토는 하나라고 보기보다도 그 안에도 여러 가지가 섞여 있었다는 것은 지금의 증명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그 당시의 1300년, 1500년 전에 고글빅제 신라라는 것도 대단히 이질성이 많았을 거다. 동질성보다는 그 속에서 조금씩 접촉하면서 그 이질성이 줄어들고 동질성이 늘어났고 결국 이제 통일 이후의 과정에서는 뭐 그게 하나로 섞어지는 데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거다. 그 당시를 쳐다보면 저는 동질성보다는 이질성이 너무 쉽게 무시되어 왔던 역사가 조금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점은 좀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다. 그리고 여왕과 김추주인데요. 이렇습니다. 여왕 세력을 지지할 건가 거기에 반대하는 움직임에 설 건가의 두 가지 논으로 봤을 때 비담은 여왕 노선에 여왕이라고 하는 체제 자체를 반대를 했었던 것 같고 김춘추와 김유신은 여왕 옹호 세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유신 입장보다는 김춘추가 역시 일본에도 당시 외에도 가봤더니 여왕이 있고 그 밑에 나름의 여러 가지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더라 이런 사실에 관한 정보가 나름대로 저기는 당이 요구하는 조건이고 여기에서는 또 다른 부분의 선례도 있고 사례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여왕이라고 하는 문제는 별로 주목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춘추를 얘기할 때 첫 번째 다각외교가 그의 특장점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의 특징으로서는 쿠데타의 여러 가지 면을 자기식으로 이해를 시켰는데 그중에 여왕의 정권을 옹호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 그쪽 편에 선택을 어느 정도 해야 할 부분에서 여왕을 편을 들었다 하는 부분에서 김춘추와 여왕의 관계를 이야기한 거고 또 김춘추의 다각외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일본 방문이 외의 방문이 어떤 부분으로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김춘추 이야기를 할 때 여왕의 문제는 별 의미가 없이 약화되어 왔었는데 저는 7세기 중후엽의 외교의 관계를 생각할 때 현존했던 여왕의 문제를 기존의 종래의 질서와 대치되는 부분으로는 움직이지 않았던 그 부분은 역시 다각외교와 또 다른 쿠데타의 도미노 현상에서 얻어진 본인의 그런 결론이었을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네,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명강의를 해주신 송한범 교수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